뮤지컬 영화나 뮤지컬 같은 데서 나왔던 곡인 거 같아요. 흔들렸어. 맞아. 자, 그럼 우리 도전곡 다시 틀어드릴 거예요. 음악하고 친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음악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네. 듣고 춤춰보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댄스 배틀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댄스 배틀. 아. 댄스 배틀. I'm not a stranger to the dark. 저부터? 저부터? 얼굴도 느끼고 계시는데요? 영어 말해, 영어 말해. 영어, 영어 말해, 말 영어, 영어. 잉글리시, 잉글리시. 우리는 앞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잉글리시. 이거 연습이 너무 힘들 거고. 그래도 우린 해야 돼.
이제 제가 무시무시한 거를 좀 나눠드릴 거예요. 아, 또 뭘요? 제가 무시무시한 거를 좀 나눠드릴 거예요. 아, 또 뭘요? 네. 나눠요? 혹시 홈워크인가요? 주시죠, 제가. 악보를, 일단 악보를 다 나눠. 악보다. 아, 악보다. 악보를 볼 줄 아나? 악보. 아까 그 노래 악보. 아까 그 노래 악보. 네. 반, 반쪽 주세요. 제가 한 분씩 제대로. 제가 제일 막내미. 이거 전달하면 되는데 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This is me. 와, 영문으로 돼 있네. This is me. 아, 이게 또 한글은 없네. 안 보이는데 돋보기 써야 되는데. 안 쓰는구나, 이제. 곧 써. 네. 빵 이따가 드세요. 배고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얘는 애기 같아, 또. 빵. 감사합니다. 드세요. 여기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무시무시한 게 왔죠, 여러분 손에? 네. 무시무시한 것에 영어야, 가사가. 그러네요. 아, 영어. 어려워요. 야,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하냐. 그러게 말이야. 일단 사실은 음표도 많고 악보 읽기도 너무 힘들 거예요. 악보를 못 보셔도 저도 악보를 그냥 볼 줄만 알지 악보를 읽는다거나 그럴 줄은 전혀 모르거든요. 네. 음악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악보를 네. 무시하고. 무시. 봐야 돼 그래도. 봐도 몰라요. 아니 왜냐하면 요 마디스들이 있잖아. 가사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눈에 익혀야 돼. 자리 잘 잡으셨네 형님. 왜 여기 개인 레슨 받고 있어요? 예예예. 예. 추가로 돈을 내세요. 예, 합숙을 예. 합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첫 술에 배부를 생각 안 했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그냥 악보와 친해지시고 음악과 친해지시고 네.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멜로디만 살짝 따라 하셔도 네. 그냥 슬슬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네. 이건 미치겠다 난. 이거 영어로 어떻게 다 읽냐? 괜찮아요. 영어를 못 읽으시는 분은 그냥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래. 네, 그렇게 그냥 허밍으로 하세요. 허밍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갈게요.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다음 절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 아는데요. 여긴 아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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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하나, 둘, 한 칸당 네 개. 자, 여기 아는데요. 안 보셔도 돼요. 음악 들으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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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This is me. This is me.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노래를 많이 드시고 몸에 익숙해서 춤추세요. 춤 추시면서 음악을 많이 들어오시는 게 그게 다음 주까지. 영어 가사로 연습을 해와요? 선생님? 아, 네, 그래서 한글 맞다. 한글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좀 나았지. 한글이 밑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할 거야? 아, 어떻게,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한글이야? 아유. 아,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왔네. 네. 번역했는 줄 알았네. 번역이 안 했어. 현재 우리 그 옛날 그. Top of the world. Top of the world. I'm the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첫 합창곡을 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뭐 아직 버겁긴 하지만 처음에 딱 그 영상 봤을 때 너무 놀랐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린 할 수 있어. 중요하다. 나뭇잎 쌤 긍정의 아이콘이야. 맞아. 아니 뭐 사실은 감동을 주는 건 좋지만 뭐 감동은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감동이 돼요? 다른 사람도 맞아요. 감동을 시킬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감동이 됐어요. 노래를 못 부르지만 감동은 그들의 몫이고 저는 이미 감동이 됐어요. 이 노래 메시지잖아요. 네. 난 용기 있어. 난 당당해. 나는 나니까. 잃어버린 제 자신을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기가 막히네. 야, 오늘 멘트 된다. 현수이를 꺾자! 아, 이 형 알고 나서 한 말 중에 제일 멋진 말인 것 같아. 라이벌 우리 현성 단원님은? 우리 어록제조기. 글쎄, 저는 뭐 제가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이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누구랑 가느냐도 중요하고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목적지를 아주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신납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신납니다. 아니, 광주 형이 멋진 말 했는데 바로 붙여가지고 한 번 좀 보고 해, 너가.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앞으로 모든 말은 마지막에 일을 시키세요, 마지막에. 아니, 말하는 게 시인이야, 거의. 아유, 안 되네. 졌다, 오늘도. 자,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나문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I Can Speak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띄워주셨어요.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첫 번째로. 그대는 나의 선생님, 오늘은 I can speak이 아니라 I can sing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듣기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시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요? 멋있어요. 진짜 무대에서 죽으면 꿈이 나잖아.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음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된다면. 아하. 배우가 안 되셨으면 가수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꿈이 있으셨군요, 원래. 네, 저는 평생 내가 음악 듣는 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이한테 나하고 아빠하고 한번 레슨을 해봐라. 그래서 한 두 번쯤 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아. 김영옥 여사님이 나를 추천했는데 합창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 그 타이밍에 또 저랑 오셨네요. 네. 예. 첫 마디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노래라는 거는 나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상당히 거기는 행복한 것 같아, 항상 보면.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정말요? 이 나이에 행복하겠다 싶고, 너무 그 할머니들도 집 구석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서 노래도 하고 우리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나문이에요. 이렇게 무대에 선 거는,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선 거는 처음인가 봐요. 지금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되는데 이걸 다 재미로 삼아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진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요. 일단 보컬 트레이닝을 굉장히 열심히 받으셨고 세상에, 이거 뭔지 아십니까? 달력? 달력이죠. 손수 가사를 써서 이렇게 열심히 들고 다니시면서 노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주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가만 있어봐, 이거를 누구한테 꽂아가지고 할까 그러다 우리 영감을 꽂아가지고 그 가사 중에 뭐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미워서 말 안 했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괜찮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이 얘기가. 예, 가사 뭐... 이야기가. 사람아, 나 이게 좋더라고. 가사가 좋아.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 음악에 대한 이제 사랑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그 무대에서 우리 남은희 선생님의 그 숨겨왔던 재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정말 용서해 주세요.